2020년 목사 고시를 위한 핵심 지침서 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사 1. 루터의 종교개혁 1. 개요 시대적 배경 유럽의 15세기, 16세기는 사회문화적으로 문화와 격동의 시기였다. 이런 움직임이 직간접적으로 종교개혁의 발생과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은 지리상의 발견, 과학의 발전, 민족주의의 대두, 인쇄술의 발달,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같은 시대적 여러 변화의 와중에 일어난 필연적 사건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1350년에서 155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북유럽으로 확산된 사상, 문화, 예술 전반의 변화를 르네상스 운동이라 일컫는다. 재생 혹은 부활이란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중세 암흑기 이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이상적으로 여겼으며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주의 경향을 지녔다. 르네상스 사상의 많은 대표자들 중 루터의 종교개혁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은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 불린 에라스무스이다. 1516년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로 된 신약 성서를 출판하여 라틴어 성서의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였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서는 루터의 사상과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 병사의 필독서, 우신예찬 등을 통해 중세 교회의 폐단을 비판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루터도 이런 비판 정신을 이어받아 당연시 되던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면죄부 사상을 강력히 반대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라 하겠다. 그러나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인간 본성과 종교 문제에 있어서 관점이 서로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종교개혁 운동은 그 목적과 방식 면에서 르네상스와 비슷했다.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에 알을 낳았고 그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 2. 루터의 사상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구원 선한 행위나 면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이다. 즉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정적 표징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루터는 스스로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면죄부의 허구성을 깨달은 2.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1. 생애 츠빙글리는 루트보다 7주 정도 늦은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가톨릭 교육을 받았다. 10살 즈음에 바젤의 라틴어 학당에서 라틴어 문법, 음악, 변정법을 배웠고 인문학에 심취하여 고전을 탐독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중 츠빙글리가 인문주의 경향을 넓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뮤터 연주를 비롯한 음악적 재능이 있었으나 취리히에서는 교회의 오르간을 분해, 폐기할 만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바젤에서 1504년 학사학위, 1506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츠빙글리는 1506년 9월 콘스탄츠에서 사제가 된다. 고향 빌트하우스에서 첫 미사를 집전했고 글라루스의 성직자로 청빙되어 1516년까지 10년 동안 목회했다. 이 시기 애국자요, 신학자요, 인문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의 면모는 보이지 않았다. 1516년 아인지델런으로 목회지를 넘긴 처빙글리는 에라스무스주의자 혹은 가톨릭 내의 진보주의자로서 가톨릭을 비판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고 1520년에야 성직록을 거부했다. 1519년 1월 1일 취리히의 그로스민스터의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한 처빙글리는 한 권의 성서를 선택해서 빠짐없이 강해하는 설교의 방식을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했다. 1519년 8월과 1520년 2월 사이 취리히에 흑사병이 돌았고 1519년 9월 처빙글리도 그 병에 걸렸지만 다행히도 회복되었다. 이때의 경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520년 교황청의 성직록을 거부한다. 이 주요 내용 1. 사순절 소시지 사건. 1522년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은 출판업자 프로샤워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로마 교회 측에서 처벌하려고 했다. 처빙글리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523년 1월과 10월에 가톨릭과 개혁 진영 사이의 공개 논쟁에서 시의회는 처빙글리의 손을 들어줬다. 처빙글리는 자신의 주장 67개 조항을 정리 해설해서 독일어로 출판하였으며 67개 조항은 교회적인 조치와 사회적인 모든 개혁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다. 처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전면적이었다. 2. 급진주의자들과의 논쟁. 급진주의자들은 처빙글리를 미온적인 개혁자라 비방한다. 그러다가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한 급진주의자들과 대립하게 되고 유아세례 교회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처빙글리와 제세례파는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다. 처빙글리는 기존의 체계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방법이나 대결 구도를 가지고는 교회 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여겼다. 교회와 사회의 개혁. 처빙글리는 보수적인 가톨릭주의자들에게 반대하고 급진적인 제세례파에 반대하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갔다. 1525년 부활절에 미사 대신 불필요한 의식을 제거하고 단순한 예식으로 성만찬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 6월 예언이라 불리는 성서 연구 모임을 시작한다. 전통에 호소하는 가톨릭의 오류와 성령에 호소하는 급진주의자들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철저한 성경 연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에 칼뱅과 청교도들에게도 이어져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처빙글리는 취의시의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521년 1월 구휼법이, 5월에는 결혼법이 제정되었다. 1530년에는 도덕적 재판에 관한 규율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처빙글리는 시의회와 손을 잡고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힘썼다. 4. 루터와 성만찬 논쟁. 루터와 처빙글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만찬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견해에 있었다. 인문주의 전통에 가까웠던 처빙글리는 보다 합리적인 기념설 혹은 상징설의 입장이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1529년 10월 마르부르크에 모여 의논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5. 처빙글리의 죽음. 1529년 가톨릭 측의 포로로 잡힌 프로테스탄트 설교자 야콥 카이즈가 슈비처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하면서 제1차 카펠 전쟁이 발발하였다. 압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승리하고 제1차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그런데 1531년 다시 프로테스탄트 설교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가톨릭 지역에 대한 경제적 봉쇄를 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 진영의 반발로 제2차 카펠 전쟁이 일어났다. 처빙글리는 관습에 따라 군목으로 참전하였고 1531년 10월 11일 부상으로 전사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조국의 구원만을 바란 개혁자이며 애국자였다. 3. 처빙글리가 남긴 유산. 처빙글리는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의 전통과 신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명해야 할 사람이다. 그는 칼뱅보다 25년 먼저 태어난 스위스 종교개혁의 성격을 결정한 개혁자, 애국자,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였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교회의 표어는 처빙글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또 연속적인 성서 강해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그의 개혁은 공동체의 삶을 더 강조하여 공동체의 삶과 도덕에 집중되었으며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개혁자이다. 3. 칼뱅의 종교개혁. 의의 1.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칼뱅이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칼뱅의 사상은 제네바를 위시한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폴란드 등의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 뉴 잉글랜드를 거쳐 한국에까지 확산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신학과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방대한 영역에까지 미쳤다. 이 생애와 사역. 칼뱅은 1509년 7월 12일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났고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다. 1523년 14살의 나이로 콜레주 드 마르주 프랑스에 입학해 라틴 문법과 수사학을 배웠다. 1528년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529년 부르주 대학으로 옮겨 법학과 인문학을 배웠다. 1533년 11월 1일 만성절에는 대학 총장이 연설한 종교개혁적인 성격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인해 파리를 떠나 피신했다. 그는 바젤에 머물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변화하고자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해 1536년 3월에 출판하였다. 당시 칼뱅은 스트라스부르로 가다가 길이 막혀 우회하기 위해 제네바에 들렀는데 제네바의 종교개혁운동과 기욤 파렐의 강권으로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1. 제네바 1차 사역 1536년에서 1538년 칼뱅은 제네바 생피에르 교회 성서 교사를 시작으로 얼마 뒤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해 신앙 고백과 규율과 요리문답을 작성하였고 1537년 1월 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네바의 모든 거주민은 신앙 고백서에 서명해야 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들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1538년 부활절 성찬 집례급으로 의회로부터 면직당해 제네바를 떠나게 되었다. 2. 스트라스부르 사역 1538년에서 1541년 칼뱅은 바젤에서 머물다가 1538년 9월 마틴 부처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그는 거기서 프랑스 피난민들의 교회 목회자로 일하면서 신약 성서를 가르쳤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면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기독교 강요 개정판과 로마서 주석을 내놓았으며 루터주의자와 처빙글리주의자들을 중재하는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을 발표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자, 교수, 저술가, 중재자로서의 바쁜 일상을 보냈다.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문 지 3년 만에 제네바 교회가 그를 다시 청했고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제네바로 돌아갔다. 3. 제네바 2차 사역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제네바로 돌아간 칼뱅은 1541년부터 1555년까지 14년 동안 가정 난관을 뚫고 개혁하여 제네바를 개혁교회의 요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교회 법령으로 예배의식, 교회의 재반 관습을 개혁했으며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컨시스토리라는 치리기구를 만들어 도덕을 바로 세웠다. 또 신학적 논쟁을 통해 올바른 사상을 수립하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개혁했으며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칼뱅은 1564년 5월 27일 숨을 거둘 때까지 제네바의 목회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교육자로 신학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였다. 4. 종교개혁 사상의 완성자 칼뱅은 2세대 종교개혁자이다. 1세대 종교개혁자인 루트나 처빙글리보다 더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위상을 조망하고 약점들을 보완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종합하려 했다. 칼뱅은 성만찬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의 역할을 맡았다. 육체적 임재설과 상징설을 통합하고자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과 취리히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더불어 거룩한 생활을 통한 성화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보다 성화를 먼저 다룰 정도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또한 교회와 세상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들을 개혁하고자 했다. 5. 교회의 신학자 칼뱅이 가장 집중한 것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다. 종교개혁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교회론이 필요해졌고 이에 대한 부응으로 칼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1559년에서 교회론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있었다. 그는 평생 참된 교회에 관심을 가졌으며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론을 확립한 신학자이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 선포, 구제, 성만찬, 기도, 찬양 네 가지의 예배의 요소가 회복되는 것이다. 특별히 칼뱅은 찬양에 관심이 많아 시편 찬송을 만들고 가르쳐서 예배에 적극 활용하였다. 1539년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출간했으며 1562년에는 시편 전체가 찬양으로 만들어졌다. 개혁교회 최초의 신학교인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는 1일 1시간씩 시편을 노래하게 했으며 이후 개혁교회가 세워진 곳이면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적인 전통이 되었다. 6. 경건과 학문을 강조한 교육자. 칼뱅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대단히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사를 교회의 영속적인 직제 가운데 포함시킬 만큼 교육을 중시하였다. 칼뱅은 1559년 6월 5일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교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혁교회 전통을 온 유럽으로 전파하는 요람이 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인문학 과 교양에 대한 강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는 교회를 살리고 경건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식의 역할이라 여겼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교를 긴밀하게 연결했으며 신학이 보편성을 갖는 학문이 되도록 노력했던 제네바 아카데미의 방향성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7.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한 활동가. 칼뱅의 개혁운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민주주의의 길도 예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막스 베버는 칼뱅의 사상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칼뱅은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설교했다. 종합구비론에 대한 성서적 증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 제네바로 피난온 가난한 프랑스인들을 돕기 위한 프랑스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칼뱅을 중심으로 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제네바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종합. 칼뱅은 서구 역사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다. 16세기 제네바와 21세기 한국은 시간도 공간도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칼뱅이 남긴 소중한 유산에서 근본 원리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개혁교회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상황들을 복음의 원리로 해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4. 제세례파 종교개혁. 1. 제세례파의 등장. 루트, 저빙글리, 칼뱅은 주류 종교개혁자들이다. 그리고 당시 이들과 의견 차이를 보인 비주류 종교개혁자들도 있었다. 루터와 갈등을 일으킨 카를 슈타트와 민츠, 저빙글리와 견해를 달리했던 그레벨과 스위스 형제단, 칼뱅과 대립한 카스텔리오가 대표적인 비주류 종교개혁자들이다. 이들은 보다 철저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다 실패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과 후대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빼놓지 않고 다뤄야 할 종교개혁자들이라 할 수 있다. 윌리엄스는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을 제세례파, 영성주의자, 복음적 합리주의자 이렇게 세 집단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제세례파를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는 라이덴 양과 같은 혁명적 제세례파, 한스 덴크와 같은 명상적 제세례파, 스위스 형제단이나 메노 시몬스와 같은 복음적 제세례파이다. 제세례파는 급진적이었으며 동시에 근본적이다. 주리에서 최초 제세례파로 등장한 사람들은 평화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쩌빙글리와 함께 교회 개혁에 나섰지만 쩌빙글리의 더딘 개혁 속도와 성서적 근거가 없는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 때문에 그와 갈등을 빚었다. 이들은 오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세례는 제 세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회와 국가의 결탁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결국 그들을 반역자로 몰고 갔는데 제 세례파는 신학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
양면에서 박해를 받았다. 제세례파 운동은 이후 점점 과격한 양상을 띠어 혁명적 제세례파도 등장하게 되었고, 호프만과 얀 마티스, 라이덴의 얀은 스트라스부르와 민스터에 천년 왕국인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메노 시몬스의 이름을 딴 메노나이트라는 복음적 제세례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주요 논쟁점. 복음적 제세례파가 무엇인지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문 7개 조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적 일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신앙 고백문은 특별한 관심사들에 대한 선언문이었는데, 그것들은 세례, 파문, 성만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목회자와 회중의 역할, 금, 맹세의 7개 조항이었다. 주류 종교개혁자들과 제세례파 사이의 갈등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는 유아세례, 교회론, 국가론에서 나타났다. 3. 주요 인물, 메노 시몬스. 복음적 제세례파의 대표적 인물인 메노 시몬스는 1496년 비트마르 중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524년 가톨릭 사제로 안수를 받았던 그는 가톨릭의 화채설 교리에 대한 의심, 유아 세례에 대한 의심, 민스터의 비극을 통해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제세례파의 초기 지도자 오베 필립스로부터 제세례와 제안수를 받았다. 시몬스가 개혁자로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성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었다. 그는 회심과 중생을 강조했고 그 삶의 변화를 더욱 강조했다. 시몬스가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위대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개념은 제세례파 사상 전체의 기둥과 같다. 그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다른 기관이며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국가와 함께하는 교회 개혁을 거부했다. 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전에 합당한 거행, 말씀에 대한 순종, 거짓없는 형제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고백, 그리고 주의 말씀을 위한 핍박과 환란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주창했다. 의 제세례파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제자도에 있다고 주장했고, 교회를 행제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보았습니다. 새로운 윤리로서 사랑과 무저항을 내세워 제세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메노 시몬스를 들 수 있으며, 그의 추종자들도 메노나이트라 알려져 있다. 5. 영국의 종교개혁. 1. 개요. 성공회는 16세기 잉글랜드 종교개혁에서 유래한다. 그 이름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에서 비롯되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요인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기에 정치적 운동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2. 주요 인물. 1. 헨리 8세.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헨리 8세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여긴다. 1509년 왕위를 물려받은 헨리 8세는 르네상스 군주의 전형으로서 루터를 비판하고 로마 교회의 칠성사를 옹호하는 신앙의 수호자 같은 충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이혼과 결혼으로 인해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표면적으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532년부터 1534년 사이 7개의 법령이 새롭게 통과되었는데, 이는 모두 잉글랜드와 로마의 연결들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성직세에 대한 조건부 금지, 상고 금지령, 성직자의 복종, 주교 선임령, 관면령, 수장령, 왕위 계승령 등이 그것들이다. 이렇게 하여 잉글랜드는 664년 휘트비 회의 이후 유지해온 로마에의 충성을 거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로마와의 단절은 주로 헌법적인 변화, 즉 의회와 의회의 의사처리 과정 혹은 국가행위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향한 첫걸음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헨리 8세는 1536년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 및 예배 방식의 기준이 되는 십신조를 공포하였고, 1539년엔 육신조를 공포하였으며, 마상 경기 중 입원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 1547년 50대 중반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2. 에드워드 6세. 1547년 헨리 8세를 이어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받았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는 프로테스탄트의 색채를 더 많이 띠게 된다. 이후 베르밀리, 부츠, 아라스코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잉글랜드로 와서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운동의 속도가 붙게 되었다. 특히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의 주도로 예전의
예전의 쇄신이 이루어졌다. 또한 1549년 공동기도서가 출판됨으로써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면모가 형성되었다. 1552년의 기도서는 더욱 프로테스탄트적인 성격을 띠므로 루터적인 입장에서 쩌빙글리적인 입장으로 변화해갔다. 1553년에 이르러 카톨릭적인 성격의 헨리 8세의 6신조를 철폐하고 프로테스탄트적인 성격을 지닌 42신조를 새롭게 발표한다. 이것은 1563년 엘리자베스 여왕 때 39신조로 개정되었고 1571년 약간의 수정 후 현재까지 잉글랜드 교회의 기본적인 신조로 자리매김한다. 감리교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25개 신조를 채택하였다. 3. 메리. 메리는 왕위에 오르자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돌려놓았다. 부모인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가 되면 자신은 사생아가 되어 왕위 계승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메리치아에서는 1528년 이후의 모든 교회 입법을 무효화하는 것과 이단을 처벌하는 법을 회복시킨 법안이 1554년 통과되었는데 이를 통해 프로테스탄트에 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이름 메리를 피에 젖은 메리라 불렀다. 하지만 스페인의 필리프 공작과의 결혼에 따른 국민의 외면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서 오는 혐오감 등으로 인해 메리의 철권 통치는 결국 실패하였다. 4.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 교회의 세 그룹이었던 친로마파, 개혁파, 중도파 등 중도파 중에서 중도파의 입장을 선택하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중용을 취함으로써 교회와 국론을 통일시키고자 했다. 그녀는 1559년 1월 의회에서 수장령과 통일령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도의 길을 통해 교회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중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교황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로 잉글랜드를 공격하게 되면서 그녀의 카톨릭 반대 정책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한편 잉글랜드 교회는 청교도들을 상대했다. 청교도들은 제네바의 개혁자 장 깔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잉글랜드 교회의 감독제를 극렬히 반대했다. 엘리자베스의 종교 정책은 잉글랜드 교회를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내려는 것이었다. 이같이 제3의 길을 모색하여 탄생한 것이 중도의 길인 성공회이다. 5. 스튜어트 왕조. 엘리자베스가 죽고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위에 올랐다. 그는 감독이 없으면 왕도 없다는 신념으로 왕권과 감독제를 열렬히 옹호했다. 제임스 6세는 1611년 킹 제임스 성서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내세우면서 비국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였고 이에 반대하던 장로교 세력이 우세한 의회를 1629년 해산시켰다. 그 와중에 의회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채택하였다. 이 신앙고백서는 청교도적 깔뱅 주의 신학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3의 잉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입장과 인기가 없고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전자의 경우 에드워드의 시기에 종교개혁이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이고 후자는 메리의 통치기에 심각한 반란이나 반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실패라 단정짓기 때문이다. 당시 도심의 경우는 전자가 농촌의 경우는 후자가 설득력이 있었다.